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김진택입니다. 7월에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 일자리라는 주제로 여러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팝업북 지도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같이 영상 보실까요, 여러분? 팝업북 알긴 아시죠?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한때 또 빠져서 막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사시는 친구들을 제가 또 알기도는 합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책장이 넘어가면 그 속에서 입체적으로 사물들이 막 이렇게 솟아 나오고 이렇게 넘길 때마다 정말 새로운 세상들이 막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즘 뭐 가상현실이니 증강현실이니 얘기는 합니다만은 아날로그 세계에서도 이런 놀라운 창의력의 세계를 저희가 경험할 수가 있죠. 이런 팝업북이요. 사실은 폭넓은 사고, 창의력 그리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요즘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신직업의 발견에서는요. 팝업북을 통해 아이들을 지도하는 팝업북 지도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에서 만나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 일자리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책장을 넘기면 창의력이 살아난다. 팝업북을 이용해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학습 효과를 도모하는 팝업북 지도사를 만나봅니다. 오늘의 신직업 팝업북 지도사의 세계에 이야기해 주실 팝업북 지도사 김현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제 팝업북 아트협회 이미경 회장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현진 선생님, 저희 신직업 발견의 이제 첫 번째 공식 질문입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국사 팝업북을 가르치고 있고요. 저는 팝업북 지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처음에는 뭐 하시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여쭤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일단 팝업북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영상도 봤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몇 번씩은 봤죠. 그리고 이렇게 조금 기억을 되살려 보면 옛날 그 연하장 같은 것도 이렇게 학이 이렇게 나타나거나 소나무가 나타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마 그것도 다 팝업북이잖아요. 일단 저희가 팝업북에 대해서 지도사 그러면 일단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일단 선생님도 좀 얘기해 주시고 제가 또 같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팝업북 지도사는 네. 이제 팝업북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이제 흥미를 끌거든요. 교과 과목이랑 이게 접목이 돼서 네. 학습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공간 감각이라든지 네. 아이들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한국사랑 접목이 돼서 아이들의 집중력이라든지 이해도를 돕고 예.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선생님, 어떻게 팝업북 지도사 혹은 팝업북 요 현상? 아니, 현상이라기보다는 어떤 요거를 저희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팝업북 지도사는 네. 팝업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팝업북을 만드는 사람은 또 별도의 이제 디자이너 과정으로 네, 있고요. 디자이너 따로 네. 있고요. 네. 예, 네. 예. 그리고 지도사는 아동들을 가르치는 인스트럭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네. 강사를 저희가 협회에서 양성해서 그 강사 선생님들이 아동이나 성인 대상으로도 물론 수업하기도 예, 예, 하는데 예. 예. 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사나 뭐 다른 여러 가지 교과 과목의 컨텐츠에 지금 많이 접목하고 있지만은 독서 지도나 창의적인 교육 쪽으로도 예. 예, 많이 지금 컨텐츠가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쪽으로 교육하는 강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팝업북 이게 지도사 그래서 아, 저 그러면 잘 이렇게 설계도 하시고 대생하시고 애니메이션 생각하시는 분 그런 거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팝업북 지도사는 디자이너는 아니고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교육 개발하시고 또 이제 교보제나 어떤 툴로서도 계속 고민하시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여쭤보고 싶네요. 그 역사랄까요? 팝업북이 뭐 저희가 지금부터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 역사랄까 그 얘기 좀 해주신다면요. 아, 팝업북이 네.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네. 알려드릴게요. 네. 아마도 저희가 정확하게 근거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13세기경부터 사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레이몬드라는 시인이 네. 학술서적에 사용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천문학책이나 점성술책, 그리고 뭐 인체해부학 같은 예, 예. 그런 학술 자료에 그런 정보집으로 많이 사용이 됐어요. 예. 그러다가 한 18세기 정도부터는 아동들이 볼 수 있는 책으로 많이 출판이 되어서 판매되기 시작했고요. 네, 네. 그리고 19세기, 20세기 정도 되면서 이제 굉장히 이 기법들이 화려해지고 많이 발달해가지고 지금은 성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책으로 그런 컨텐츠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단순히 재미로 만들어졌던 거 확실히 아니네요.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게 만들었었던 그런 어떤 교보제였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13세기 정도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넘어간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요 정도 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이제 한국사 지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저희들한테 이따 책도 보여주시고 그러긴 할 건데 일단 수업에 어떤 스케치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 좀 해주시죠. 전체적으로는 이제 한국사 흐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부터 만들지는 않고요. 네네네. 이제 내용, 이제 한국사의 이야기, 스토리를 네. 저는 영상으로 많이 보여주는 네. 편이고, 네. 영상과 이제 일단 먼저 보고, 네, 보고 예.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다 보니까 책도 많이 활용을 해서 네. 설화 같은 책들, 이제 전래동화 이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읽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만들기를 해서 만들기는 이제 문화재나 유형물이기 때문에 네, 네. 이제 만들면서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이거는 운집이야 하는 것보다 운집을 진짜 만들면 그렇죠. 아이들이 이 기억력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한국사 그 통통 한국사를 보시면 내용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마무리로 아이들이 생각하는 부분까지 정리해서 오늘의 역사는 어떻게 끝났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일단은 디자인된 책 과 이렇게 같이 연계되는 일단 교부제가 일단 있는데 그냥 그걸 갖다가 단순히 이렇게 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역사 한번 다 훑어보고 흐름이나 어떤 프레임 같은 거 한번 그려본 다음에 자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이제 구체적인 상황이나 정황 어떤 사물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니까 그건 뭐 좋은 영향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사 접목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점점 이제 다른 걸로 좀 해야겠다라는 욕심이 지금 많이 나시죠? 예. 어떤 게 요즘 나세요? 팝업북을 이제 계속 접하다 보니까 네. 자꾸 책을 보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그치. 들고 예. 또 역사를 가르치다 보니까 개념 같은 걸 아이들이 이렇게 혼동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아 이게 팝업북을 만약에 내가 책을 보여줬을 때 팝업북으로 나왔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도 해서 이렇게 팝업북 만드는 개발하는 것도 한번 동참하고 그렇죠? 싶은 아무래도 생각이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있는 그렇죠. 거랑 맞춰서 그래 오늘은 이렇게 정해진 거니까 오늘 이렇게 하지만 하시다 보면 애들이 이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혹은 아 이것도 팝업북으로 하면 훨씬 더 이해될 텐데라는 생각이 왜 안 드시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아 이제 정말 디자이너나 만드는 사람 쪽으로도 이제 욕심을 좀 내시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좋은 선순환 구조죠. 네. 선생님 일단 팝업북 분야가 지금 많습니까? 팝업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많은데 잘들 모르고 계세요. 질문에 놓고도 좀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해요. 이게 지금 상상력의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저희 흔히 볼 수 있는 팝업북을 책으로 출판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이것을 가지고 광고를 아까도 보신 것처럼 네, 맞아요. 처음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광고물로도 사용이 돼요. 그게 어떤 기업과 연계해서 카탈로그나 영상 광고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저희가 처음에 시도했던 것은 큰 대형 팝업북이에요. 엄청 큰 팝업북을 예. 포토존이나 무대 배경 그 뒤에 배경으로 사용했을 때 입체적이고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팝업북이라는 게. 예, 그러셨어요? 예, 접으면 이렇게 납작해진다는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보관성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쪽에도 놨다가 이쪽에도 놨다 이럴 그렇죠. 수 있으니까. 예, 예.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대형 팝업북 쪽 시장도 점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용적인 팝업북들이 많죠. 지금 해외는 캠핑카나 이런 것들이 인테리어 용품이나 이런 데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아,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우리 왜 의자 접이식 의자 그렇죠. 보시면 그것도 팝업의 기술 원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용 제품들도 얼마든지 아이디어 상품으로 그러네요. 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2차, 3차 여러 가지 그러네요. 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저 여러분도 그렇게 했지만 책도 좀 보면서 그리고 어떻게 수업하시는지 그런 얘기를 좀 직접 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제가 김현진 선생님께 오늘 준비해 주신 거 저희도 좀 보여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또 다음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되게 재밌는 팝업들이 몇 개 올라와 있어요. 선생님 되게 저도 지금 막 더 재밌게 보고 싶고 막 그런데 그럼 천천히 선생님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선생님께서 또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면 또 해주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설명해 주시죠. 먼저 저희 친구들이 배우는 걸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이렇게 야 아까 말씀하셨던 구분막이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날씨 배울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고요. 네. 이 안에는 지금 아이들이 제작할 수 있도록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대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내용이 되게 정확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러네요. 예. 선사시대 때 이제 그 빗살무늬 토기 뭐 신석기 시대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쭉 나오는구나. 그래서 내용을 쭉 한번 보고 나서 이제 만들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집 같은 것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만들면 애들이 이렇게 움집이라는 그 말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한국사는 좀 말 자체가 어려워서 그렇죠. 다 풀이해 주는 것도 오늘 한도가 있는데 네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면 훨씬 더 아이들의 이해도가 또 빠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한국사 자체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움집을 배웠어요. 그래서 신석기는 내가 어떻게 그 시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살 수 있나 이제 그런 것들을 적어서 이렇게 같이 생각하는 이제 힘도 같이 공유하고 써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 가지시고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단 지식을 일단 자기 걸로 조금 하는 그런 시간을 좀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또 너무 이제 고조선으로 넘어갔다. 근데 아이들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로 시작을 하는데 시대가 흐를수록 많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앞으로 점점 더 얼마나 많아질까 이런 생각 하게 되는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부분들은 쓸 수 있게끔 채워서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학습적인 부분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애들이 그냥 놀고만 가면 저희 학부모님들이 싫어하잖아요. 또 뭔가 해서 또 이렇게 또 계속해서 이렇게 단어 시험을 계속 준비해 놓으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웠던 게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굉장히 긴 것도 많은데 쉽게 아이들이 외울 수도 있고 이게 지금 보통 한 4학년도 된 아이들이랑 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좀 외웠다 썼다가 또 스트레스도 적당히 이겨가면서 하는 그런 건 되어 있겠네요. 너무 어리면 사실 좀 이렇게 써가면서 막 빨리빨리 보고 싶은데 아마 안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게 이 다부탑이었거든요. 이건 뭐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쉽지 않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조선까지는 아직 안 나가서 고려까지 나가서 그 전까지는 지금 다보탑 섬세하게 작업을 했는데요. 이때 할 때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데 완성하고 났을 때는 굉장히 흐뭇해하면서 가장 애들이 선호하는 선생님, 저 오늘 이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지. 한두 번 넘겨서 흥미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입체적으로 드러나는 그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지식을 좀 가지고 좀 체현도 하고 네. 만들어도 보고 하는 그 시간을 좀 잘 네. 오르가니제이션 해서 뭔가 좀 더 흥미가 빨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식도 좀 천천히 네. 배우되 대신 흥미는 흥미대로 좀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끝나고 휙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좀 끄집어 쓸 수 있는 그런 걸 하시니까 거기에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또 구체적인 것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은 다보탑 어려운 네, 다보탑을 끝나고 저희 아이들이 다 예. 해냈다는 거가 중요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기를 들어가면 처음부터 어렵게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뜯을 수 있게끔 그렇죠, 이렇게 예, 그렇게 다 뜯어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접어져 있는 부분들이 다 준비되어 테이프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양면 테이프를. 예,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안에 지금 붙여 있는 상태고요. 아까 그게 예. 막 뜯어서 이렇게 예. 디자인된 거를 예. 여기까지는 예. 이제 다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네. 가장 중요한 게 이 체크하고 같이 붙이는 게 가장 중요해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테이프가 있으니까 예, 팝업북의 중심이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먼저 붙이고 네. 아이들이 대부분 한쪽을 붙이면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붙이려고 하는 그렇죠. 경향이 예. 있거든요. 저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예. 근데 한번 네, 이렇게 저... 접어서 일단 이렇게 접힌 상태에서 예, 접힌 상태에서 이제 이게 그냥... 지금 제가 지금 4번에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 일단 그대로 한번 접어볼까요? 예, 그냥 이렇게 오케이, 제가 한번 예. 접어보겠습니다. 이미 뭐 디자인이 잘 된 상태라서 한번 이렇게 해서 예, 한번 문질러서 하고 쫙 피시면 문질됐어. 야, 이거 문질이다. 이게 4번을 이렇게 막 우겨 붙이려고 예, 하는 게 아니라 예. 팝업텍 자체 원리가 그냥 한번 이렇게 해봐 하고 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마술처럼 이렇게 한번 했다가 쫙 피니까 집이 되니까 이때 애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겠습니다. 예. 그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만 계속 핸드폰 보던 친구들이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했다가 어떤 이런 느낌을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피드백도 많이 받아보시니까요. 선생님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다 아실 것 같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움직 자체가 아 이런 형태로 됐구나. 왜 글로 보면 뭐래지 뭐 방추형에 뭘로 돼 있고 이렇게 되면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아 이런 식의 형태로 되는구나라는 걸 아니까. 독도 같은 경우에는 아, 이 부분 만드는 거를 좀 아이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정교하죠. 그런데요, 진짜. 예, 네. 부분이 있는데. 아까 움집하고 완전히 다른데. 아, 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네, 작업인데, 네. 독도는 만드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시중에 많이 되어 있어요. 네, 하지만 예. 이렇게 둔고선을 이용해서 만들어 있는 부분은. 아, 둔고선을 예. 이용해서 만드셨군요. 아. 그리고 지금 저는 4학년 친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과목에 되게 적합하게 되어 있고요. 예, 예. 이제 이 독도를 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영상 같은 거를 함께 해서 예예예 예, 예. 예. 얼마나 중요한지 등고선이 있으니까 실제 예.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등고선 예. 따라서 생태가 어떻게 또 다른지도 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아 그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 한번 좀 봐주시죠. 좀 줘보실래요? 예. 신기해서. 그럼 일단 이거는 만들 때 쉽진 않겠지만 다 띄어서 이렇게 또 조정하고 끼고 이렇게 해서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접어볼까요? 예. 한번 아 그래도 접힌다. 접힌다. 접히고 그다음에 이거를 갖다 이렇게 피니까 아 그리고 이대로 나서 살짝 이렇게 손으로도 이렇게 움직여 보고 이야 독도는 왜 중요할 거야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독도 이 섬이 두 개니까 이렇게 예. 나와 있고 역사에 대한 건 얘기 나와 있고 그럼 독도 같은 것도 하루에 이렇게 다 하고 그러시지 않으실 수 있겠네요. 한 뭐 2회차, 3회차 이럴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구나. 선생님 그러면 그 옆에 제가 좀 멀긴 하지만 저희 나라 대통령 지금 사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저 한번 볼게요. 아 지금 이게 저희 저 이제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으로도 쭉 해서 지금 17대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까지 이렇게 있네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 되게 막 저 아저씨 누구야 뭐 이런 식일 텐데 사진 보면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도 다 이렇게
가로늘기로 되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는 게 굉장히 많고 많이 가져오셨을 텐데요. 또 저희가 또 다른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이쯤에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생님 실제로 보여주시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일단 요즘 팝업북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만드시는지도 이해가 좀 잘 가고 아 이렇게 수업하시는구나 이해가 좀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좀 좋았던 시간인 것 같고요. 선생님 이렇게 팝업북이요. 일반 책 그리고 다른 동화책하고 어떤 정서 혹은 교육학적인 차원에서 어떤 차별화 어떤 의미가 이렇게 좀 다릅니까? 아 저희 사실은 예전에는 팝업북이 이렇게 출판되어서 서점에서 사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네. 화려하죠. 그렇죠. 예. 그게 미국에서 수입된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막 아, 네. 걔네들이 이렇게 그래서, 맨날 책을 보나 보다. 막 이런 생각했었던. 예. 너무들 좋아하는데. 그렇죠. 이걸 사실은 제가 처음에 국내에서 우리가 만든 책이 왜 없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건 국내에서 한번 개발해보자 해가지고 그렇죠. 준비를 해봤는데 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만들어서 보기만 했을 때는 아이들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몇 번 보고 그냥 네. 덮어두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 국내에서 만들려면은 직접 이걸 인건비가 그렇죠. 많이 들죠. 그렇죠. 이걸 이거 만들어야 되니까 네, 손으로 예.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아이들이 직접 아까 뜯어서 만드는 거 보신 것처럼 DIY 팝업으로 만들게 그렇게 해보자. 네. 교육적인 어떤 그런 걸 해보자. 네.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가치 있고 더 네. 네, 도움이 되고 또 만드는 공정이 예, 축소되니까는 예, 가격 경쟁 면에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아이들이 직접 만들면서도 교육적 효과는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네. 또 만드는데 테크닉적인 어려운 부분이나 공임이나 어떤 제작비 올라가는 부분은 아이들이 직접 만들면서 네. 하는 것 쪽으로 맞춰지니까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찾으시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예, 설명 계속해 주시죠. 그래서 이 만드는 거 과정 자체의 가치를 저희 지금 체험 교육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네. 옛날에 우리 시대 때 배웠던 그 주입식 교육, 예. 그죠? 저도 한국사 너무 싫어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 기억 때문인지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이 한국사 팝업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 한국의 정서가 담긴 이런 책들을 만들면서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자 해가지고 나온 게 이 DIY 팝업북이에요. 이거는 선생님 지금 펴보시는 거는 예, 저희 나라에서 한국사. 굉장히 정말 되게 중요했던 어떤 무기, 어떤 그런 것들을 지금 잡으셨네요. 네, 문화재나 예. 아니면 좋은 문화유산들, 아이들이 이걸 만들면서 애국심이 부쩍, 그렇죠. 예, 부쩍 성장하겠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써 있었을 때 굉장히 훌륭한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네. 처음 만들었다. 뭐 이래도 원리도 어렵고 얘기도 어려워서 어떤 형태인지 모르는데 직접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굉장히 방금 전에 지금 제작비 문제랑 교육적인 차원을 이렇게 연결했다는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굉장히 좀 잘 조화된 상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학계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만들면서 생기는 정교성이나 이 공간 원리, 예, 공간에 대한 지각력을 따로 공부할 만한 게 많지 않아요, 콘텐츠가. 근데 이걸 만들면서 그런 것도 많이 발달하게 되고 집중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요. 이거 예, 예. 서너 시간씩 계속 아이들이 예. 눈도 안 뜨고 만드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집중력 향상에도 좋고 학습 효과도 굉장히 예,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도 작년에는 이제 이 DIY 팝업북의 교육적 가치 측정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러셨군요. 논문을 발표했어요. 아, 실제로 네. 이제 그 집중도 수행성 이런 건 어때요? 이제 수업을 하고 내용을 알고 나서 이제 만드는 작업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2차 작업이죠. 예. 아이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너무 재밌어 하긴 하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다보타처럼 너무 오랜 시간을 들어가는 예. 부분은 예. 가끔씩 아이들이 포기하기도 하고 예, 포기하고 싶어요. 요즘 아이들은 아까 스피드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작업하는 거에 익숙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막 고성을 지르기도 하고. 오히려 네. 그게 더 네.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참아보고. 예, 네. 그리고 반복되는 것들이 이제 네. 다보타빈이 사각으로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돼서 붙여야 하는 부분에 네.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거를 완성했을 때 극복해 나가는 것들이 다 완성하고 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를 해냈다는 그 기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아이들 눈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선생님, 저 책 좀 한번 좀 보여주시고요. 예, 제가 또 저 보면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선생님, 그 저희가 국제 팝업북 아트 협회에 지금 문당하고 계신다고 저희가 말씀드렸고 대표님이신데 일단 자랑 겸 홍보 좀 해주시죠. 어떤 곳입니까 여기가? 아, 저희 국제 팝업북 아트 협회는요. 9년 전에 설립이 됐는데 처음에는 팝업북을 만들 수 있는 우리 국내 인력들이 전문가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큰 문제라는 점을 제가 알고 나서 이걸 연구해서 디자이너 양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처음 설립이 됐는데 디자이너 양성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교육에 좋은 컨텐츠라는 사실을 또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얻어서 저희가 이제 교육 컨텐츠 지금 보신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교육 연구 쪽으로 더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그 미래가 우리 국가의 미래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아이들을 좀 창의성 있는 아이들로 창의 인재로 키우려면은 굉장히 팝업북이 거기에 기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은 많은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제 팝업북 협회가 아트 협회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육 관련된 이 팝업북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큰 차원에서의 틀도 마련하시고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하고 교육 콘텐츠 계속해서 개발하시고 그런 곳이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곳이 교육도 하시는 곳이니까 우리 김 선생님처럼 저 이거 하고 싶어요 라시는 분들은 오셔서 교육 받으셔가지고 이제 강사 나가실 수 있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말씀 나오신 김에 그러면은 저 교육 요 시스템 좀 알려주시죠. 어떻게 프로그램이 짜여 있습니까? 크게 나누면은 그 팝업 디자이너 과정이 있어요. 디자이너 책을 출판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팝업북 설계 기술 원리를 배워서 설계를 하는 사람이 지금 국내 좀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디자이너 양성하는 거에도 크게 초점을 맞추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아니,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콘텐츠가 계속. 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인스트럭터 과정, 그 강사들을 양성하는데 그 강사님들은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김현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를 지금 교육하고 있지만은 다른 과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그렇죠. 과학이나, 뭐 과학 관련해가지고도 얼마나 이게 많이 되겠어요? 네,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독서 지도나 아니면 창의 지금은 융합교육이라고 해서 한국사를 가지고 컴퓨터 수업에 적용해서 컴퓨터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기도 하시고요. 영어 선생님도 저희 한국사를 가지고 저걸 영어로 번역해서 수업을 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다양한 과목과 접목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교재가 나와 있는데 교재를 저희가 개발해 드리면은 선생님들이 이걸 가지고 또 제 2, 3회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영감 얻으시거든요. 다시 또 이제 하시니까. 그리고 또 세 번째 군은 뭡니까? 방금 전에 디자이너 하시고 그다음에 인스트럭션 과정이 있고 또 하나 또 과정이 또 있나요? 아, 창의 미술 쪽으로 가는데요. 딱 미술에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팝업북을 아이들이 이렇게 교재로 나온 거 말고 스스로 창작을 하는 과정이에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 근데 굉장히 성취도가 높아가지고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아의식을 굉장히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서 아이들이 이게 다 수행하고 났을 때 내가 개발한 내 작품이 나오니까 기획에서부터 작업을 들어가서 끝에 만드는 과정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다 경험하면서 이거는 정말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팝업북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어떤 그런 과정, 그다음에 교육 과정 그렇게 개발하시면 굉장히 호응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다는데 전망 부분에서도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팝업북 협회 지금 대한민국에 또 있나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없어요. 정말요? 저희 작가들이 다 찾아봐도 되는 거예요? 네네. 팝업북을 저도 처음에 이 콘텐츠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배울까 하고 다 뒤져봤는데 이걸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데는 없었어요. 거의 그렇구나. 이렇게 독학으로 배워서 책을 만드는 분들은 있는데 그렇죠. 이걸, 따로따로 이제 디자이너가 됐던 작가님이 되시든 뭐가 있으시겠죠. 근데 이렇게 협회든 어소시에이션으로 이렇게 묶으셔가지고 하시는 곳이 없단 말씀이신 거죠? 그럼 이게 일호입니까? 국제 협회가
아, 그렇구나. 동물. 여러분, 저희가 지금 항상 국내 1호도 많이 뵙긴 했는데 오늘은 또 국제 1호를 뵙는 시간입니다. 아, 제가 이렇게 농담삼아 얘기하지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네요, 선생님. 왜냐하면은 이게 뭐 세계 최초예요, 저희가 이래가지고 뭐 금메달처럼 말씀드리려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저희가 지금 이런 것도 지금 뒤처지지 않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문화를 좀 이끌어가는데 이력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좀 보람 있는 일일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 해외에도 그럼 팝업 지도사라는 것 자체는 없겠네요, 그러면. 네,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이게 교육열이 좀 굉장히 많고 네, 다양한 것들을 좀 고민하는 나라에서만 해서도 조금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겠다. 이건 그럼 중국으로도 수출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도 분명히 관심 가지고 접목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지 않으실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어, 굉장히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정보를 드리지 않았나는 생각은 들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린 김에 그러면 국내 현황 좀 여쭤볼게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 팝업북? 팝업북이 지금 처음에는 네.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팝업북 수입된 거. 수입된 그냥 보는 거죠. 뭐. 네. 그리고 정말 크리스마스 때 한번 사주는 거죠. 아, 뭐. 아빠가 한번 있고요. 정말 네. 아빠 노릇 좀 해보고요. 뭐 재밌는 거 한번 해보고 아, 쓰면서도 이걸 내가 5만 원을 주고 막 이러면서 내가 이불킥하고 뭐 이런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도 좀 뿌듯하고 그런 건데. 예예예. 예, 예. 그런 책들을 이제 사서만 보다가 아, 저희가 2009년도부터 이걸 연구해서 10년도에 출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출판은 기존의 책과는 좀 다른 서점으로 출판하는 게 아니죠. 서점에서 사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선생님을 통해서 직접 수업을 맞아요. 들으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예, 네. 예, 예, 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체험형 DIY 팝업북을 그때 2010년도에 개발을 했어요. 그 영어를 어떻게 하셨어요? 협회만 만들어 놓고 열심히 개발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개발하시고 네. 이제 직접 영업은 선생님이 뛰셨어요? 아, 홈페이지나 사이트를 통해서 홍보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게 꽤 오래 걸렸어요. 아, 사실은. 그럼요, 선생님. 저는 네. 이거 굉장히 무슨 성공한 사업가의 뭐 이런 식의 어떤 프로그램이면 네. 그 힘들었던 그 고난의 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한참 동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정말 만들어 놓으시고 개발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1대1로도 만나시고 뭐 이렇게 뭐 연락 오면 또 달려도 가시고 뭐 이러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 그 지난한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예, 임경 선생님께서 아무튼 그런 과정을 겪으셨던 것 같고 예, 일단 그렇게 영업을 하시고 예예. 예. 한 3년 전부터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고 이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선생님들이나 교육계에서 많이 열광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아날로그적인데 지금 이 시대에 아날로그적인 걸 이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게 네, 맞죠. 맞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이거 되겠어? 요즘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충고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예, 예, 예. 근데 지금은 전혀 그거 그 염려하신 거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제가 예, 지금 많이 확대돼서 교육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콘텐츠라고 자부하고 있고 예, 이게 바로 융합교육이라고 얘기하시는 교수님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예, 예, 예. 어떤 의미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선생님, 그 현장에서 지금 몸으로 느끼시는 현황은 어떠세요? 뭔가 이렇게 반응이라든가 피드백이든가 어떠세요? 팝업북을 얘기를 하면 어머님들이나 아이들은 우선적으로 너무 좋죠. 왜냐하면 저희 때는 없었는데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때 이런 거 안 했는데 네, 이런 거 있는 거죠. 아이 육아 때부터 봤던 파워북이기 때문에 호응도는 굉장히 좋고요. 근데 이게 교육적으로 한국사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의아해하고 생소해하시는 분들 그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예, 많아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같이 발전이 되면 재밌고 흥미로운 것과 무겁고 딱딱하지만 그렇죠. 이 교육들이 예. 같이 접목이 돼서 예. 요즘에 지쳐있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효율적이고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고 그러네요. 생각이 듭니다. 또 교육열 많으신 우리 학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저렇게 과학 저 별로 안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이런 거라도 하면서 좀 흥미가 좀 좋겠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요즘 놀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네. 다들 뿔뿔이 학원 갔다가 이제 걸어오는 길에나 또 컴퓨터 얘기하고 스마트폰 얘기하는데 요 시간 동안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듣기도 듣고 배울 건 또 배워야지 꾹 참았다가 그다음에 또 하나씩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또 하니까 전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커뮤니티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도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좋아한다니 뭐 다행이고 당연히 그럴 것도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팝업북 지도사는 팝업북의 과학, 역사 등의 교과목을 접목해 아이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이를 통해 아이들이 학업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학습 효과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팝업북 지도사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김현수 선생님, 일단 팝업북 지도사는 뭐 어차피 직업이 저희 때는 없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그런 프로로 말씀해 드리고 있잖아요. 실제로 경력 단절 여성이셨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나오셨다고, 이제 또 청출어람이라 이제 같이 오셨겠습니다만, 계기가 좀 있으셨나요? 예. 제가 이제 한국사 팝업북이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한국사에 좀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시대 한 왕을 좋아하게 되다가 어떤 왕 좋아하셨어요? 저는 생사시스도 있는데 비운의 왕으로서 경종. 경종이면은 가만있어 보자. 저 뭡니까? 찾아봐야지. 일찍 돌아가신 분인데 아닌가요? 예, 영조의 형이셨고요. 숙종과 장희빈의 아들이셨던.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예.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예. 아, 그래서 저희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알고 싶더라고요. 한국사를. 예, 예. 그렇게 알면서 엄마가 좋아하니까 이제 딸도 같이 옆에서 좋아하다가 예, 예, 예. 근데 한국사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주기가 너무나 어려운 부분도 그러네요. 있어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재미있는 활동을 찾다 보니까 한국사 파워북을 보게 됐어요. 아, 이미 이제 선생님 쪽에서 개발해서 왜냐면 네. 2009년부터 하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알게 되신 거군요. 네. 예. 근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가 어릴 때 봤던 건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구나. 그렇죠. 저는 백설공주가 이렇게 넘어가거나 카드에서만 네. 넘어가는데 교육적으로 접합이 네. 돼 있으니까 이게 보는 것과 만드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서 아이랑 만들면서 아이도 너무 좋아하고 예, 예. 그리고 만들면서 제가 더 매력에 빠져서 직접 가서 배워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서 이제 이미경 회장님한테 그러셨군요. 직접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셨군요. 지금 어느 정도 되셨죠? 작년에 이제 가서 교육을 받고요. 예. 올해까지 거의 이제 1년 정도 그러시구나. 좀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선생님, 그러니까 경력 단절되셔서 다시 한번 좀 해볼까? 나한테 뭐가 맞을까 지금 고민하시다가 시작하신 선생님들이 지금 많으신 거죠? 네네. 예, 지금 협회 곧 말 나온 김에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선생님처럼 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 교육받으면 됩니까? 한국사 과정은 2개월만 교육받으면 예,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바로 이렇게 나와서 네. 당신들이 또 이렇게 홍보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여시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런 선생님과 같은 그런 같은 케이스는 얼마나 돼요? 많으세요? 지금 몇 분 계신 거예요? 기존에 역사를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던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완전히 전업주부였던 경력 단절 여성이 오시는 경우는 초반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한국사 선생님들이 더 많이 접근을 하셔서 비율로는 지금 한 20, 30%밖에 안 되는데요. 예, 이분들이 수업을 할 때까지 예, 현장에 나가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협회에서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처음에는 굉장히 그렇죠. 어디 없고. 가셔서 하세요라는 네. 것도 좀 찾아드리고 뭐 그렇죠. 그러나 봐요. 그렇죠. 네네. 처음부터 막 하시긴 어려우니까 그러시구나. 어떠세요? 지금 그때 지금 어떤 마음이랄까? 어떤 지금 태도랄까? 지금 어떠십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광고를 어떻게 하지? 홍보를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요. 예. 홍보 제작부터 이제 협회에 많이 도움을 받기도 했고 네. 이제 했는데 직접으로 이 지역에서 뛰어야 하는 거는 제가 직접 뛰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되게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 그냥 처음에는 유아교육과가 전공이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아이들 유아교육 하셨잖아요. 그리고 정해져 있는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가셔서 선생님을 하신 건데 이제는 영업을 뛰시고 비즈니스를 하셔야 되니까 처음에 굉장히 좀 힘드셨겠어요. 예. 그리고 가정주부로 생활했던 시간이 굉장히 길었기 그렇죠. 때문에 10년 넘게 예. 가정을 하셨기 때문에 밖으로 나간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이 지점은 같이 공유를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 다들 이렇게 경험 없으셔서 다들 이제 떠셨던 경험이 있으시니까 한번 네. 얘기 들어보죠. 예. 저는 홍보지를 나눠주는 것도 되게 떨리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그러니까, 것도 그러니까. 하나하나 인사하면서 어휴. 눈 마주치면서 야 이건 뭐 인간승리인데요. 예. 예. 이제 그러면 되게 많이 떨렸는데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옆집에 계셨던 죄송합니다. 예. 아이 이름이
정다진이요. 예, 다진이 엄마인데 네. 조용히 조신하시고 조용했던 다진이 엄마인데 어느 날 학교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시고 있는 다진이 엄마가 되신 거거든요. 예. 여러분도 하실 수 있고요. 예예예. 예.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너무 이 나가는 날짜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아 이날은 꼭 홍보를 하자 그 마음을 먹는데 그날 아침부터 계속 떨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야, 이건 이해가 가네요. 예. 예, 그래서 홍보지를 나눠주는 동시에 이제 기분이 굉장히 업이 되더라고요.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업이 되면서 처음이 힘들었는데 두세 번은 또 괜찮아지고 이렇게 예. 그 뭐야 방과 후에 학부모님들한테도 주고 예. 아이들한테 관심 있는 애들한테 선생님 뭐예요? 그럼 아줌마 그거 뭐예요? 그랬겠죠. 아줌마 예. 그거 뭐예요? 이거 주고 예. 설명도 해주고 예. 처음엔 낯서셨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조금씩 자신감 얻어가시고 예. 이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지 한 발짝 뛰는 게 힘든 거니까 예. 아 그렇군요. 아 굉장히 뭔가 드라마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처음보다는 정말 어느 정도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재밌으시고요. 예, 지금은 훨씬 더 처음보다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저희가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건 이제 디자이너로서의 꿈을 또 꾸고 계신 거잖아요. 이 지점이 오늘 직업 방송에서 신지금을 발견해서 여러분이랑 같이 나눌 수 있는 되게 좋은 지점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 팝업북 지도사가 되기 위한 어떤 전공 과정 자격증에 대해서 이제 좀 알려주시면 일단 좀 홍보 차원에서도 좋으실 것 같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찾으실 것 같습니다. 얘기 좀 해주시죠. 팝업북 자격증을 따시려면요. 네. 일단 국제 팝업북 같은 협회 네. 협회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나와 맞는 컨텐츠 그 주제와 맞는 자격증 과정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그걸 선택을 하셔서 예, 교육 과정을 배우시고 일단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예 그리고요. 그리고 그냥 학생들이 진로를 이쪽으로 갖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런 지금 디자인 학과나 뭐 산업 디자인 뭐 이런 쪽 친구들도 관심이 있을 텐데. 네네 예. 맞아요. 제가 지금 팝업북 전공 과목은 아직 없기 때문에 네. 산업 디자인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네. 예. 그 외에 뭐 건축학과 학생들도 좀 관련이 있고 미술 관련한 쪽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산업 디자인 쪽 약간 조형적인 예. 거니까는 예. 그런 제품 디자인 이런 거 하던 친구들. 패키지 쪽도 관련 있고요. 근데 그런 쪽으로 우선은 예,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전공고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을 그러시네요.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교육적인 효과가 계속 이렇게 뒷받침해진다면은 네. 저는 분명히 일단 강좌 정도라도 좀 열리지 않을까 싶고 네. 평생 교육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뭐 충분히 강좌는 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일단 강좌는 계속 하고 계시니까요. 네. 네. 디자이너 과정 강좌도 하고 있고 네. 팝업북 지도사들이 네네. 지금 활동하고 있는 데가 어느 곳이나 다 가능해요. 교육기관은 그렇죠. 학교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뭐 예. 도서관, 방과 후 수업을 하는 시설들 그리고 평생 교육기관들 그렇죠. 이런 데를 여기서 많이 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팝업북 지도사가 지금 어떤 영역에서 그리고 어떤 형태로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현황이 잡히시나요? 우선 제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네. 김현진 선생님처럼 홈스쿨로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그것도 많아요. 그게 그냥 내 아이 키우다가 집에서 좀 그렇죠. 내 아이 가르치다가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홈스쿨로는 4, 5명씩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해서 진행하고 예, 있고 예, 예. 그런 경우에는 한 타임당 1시간 반 교육하는 데 일주일에 그렇게 하게 되면 한 30만 원의 수익이 생겨요. 강사료가. 예, 그러네요. 예. 그래서 뭐 여러 반 하시는 경우는 한 300에서 그러니까요. 예, 그 정도까지 수익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어유 저거. 예. 그리고 출강을 나가는 경우들 학교나 도서관 이런 쪽에 수업을 방과 후 학교 요즘 수업 많이 하거든요. 그쪽으로도 나가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 하시겠지만 선생님과 같은 어느 정도 그렇게 되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출강도 많이 하시는 김현진 선생님도 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도 지금 출강하실 네. 수 있고요. 네, 하실 수 있는 자격이 그러실 수 있구나. 네. 알겠습니다. 예예. 예. 그렇게 해서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해서 수업을 하다가 경력이 쌓이면은 학교는 좀 까다롭긴 하거든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한 1년 정도 경력을 쌓으면 학교에 예, 수업 의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방과 후 학교도 가능하고 네. 굉장히 문화센터 많아요. 문화센터나 예, 도서관 그리고 평생교육원 예, 성인 대상으로도 수업을 하고요. 네, 네. 아동들 대상으로도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창업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조금씩 이제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뭔가 조금 관심 있는 디자이너나 아니면은
같이 시작하자 해가지고 창업 공동 업자가 된 어떤 경영학하는 친구가 한번 이렇게 해보자라든가 뭐 이렇게 되면 창업 비즈니스 만들어가지고 우리 한번 이쪽으로 특화해서 한번 해볼래? 우리 이쪽으로 특화해서 해볼래? 뭐 기타 등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서 창업 관련되는 친구도 많이 의뢰가 올 것 같아서 저희는 아마 그쪽 분야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팝업북 지도사는 학교, 도서관 등의 평생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하거나 공부방, 홈스쿨 등 관련 분야로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팝업북 지도사를 양성하는 강사로 진출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선생님 두 분께 여쭤볼게요. 그 제도적으로나 혹은 환경면으로 조금 아쉽다,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뭐가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가장 아쉬운 거는 수요보다는 공급자가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팝업북 디자인을 관심이 있어서 많이 배우러 오시긴 하세요. 근데 한 6개월에서 1년까지는 못 가고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어렵고 난해한 분야이긴 해요. 이 접히는 기능적인 그렇죠. 기술이 사실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네. 좀 더 많은 시간을 연구해야 되는데 연구하는 기간까지를 못 버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연구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국가에서 아니면 하여튼 개인이 부담하면서 1년씩 연구만 할 수 있는 성인들은 없거든요. 그러네요. 내 생계가 필요하니까. 예. 그래서 포기들 하시는 거예요. 되게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워서 하고 싶어 하는데. 아, 그 문화 바우처 같은 것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 문화 바우처를 가지고 그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좀 마련해 줘서 그러니까 팝업북 지도사 배우는 그 과정을 문화 바우처라는 방식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 주는 것도 어떻게 좀 잘만 되면 그런 것도 좀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아쉬웠었고 일반인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이제 저희 교육 콘텐츠를 보신 분들이 좋아는 하지만은 팝업북이 그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생각보다 굉장히 이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그 생산 라인이 이 생산해내는 그 출판사들이 처음에는 팝업북에 대한 수요를 읽고 시작을 하는데 하다가 결국엔 포기하세요. 맞아요. 네. 이게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그 불량품도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이게 잘못되다가는 이게 손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섬세하게 접근이 필요하니까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팝업북 분야가 발전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마도 이 고가의 생산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출판사들의 포기 때문이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좀 인식을 이제는 좀 더 아, 팝업북이 그게 일반 책과는 좀 다르구나. 그리고 보는 것만 다른 게 아니라 이거 제작을 할 때 생산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구나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좀 더 가치 있는 콘텐츠로 그렇죠. 네, 왜 이렇게 비싸라기보다는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렇다라면 좀 더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께서 아까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 이 정도 수입부터도 가능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그 기준으로 해서 꼭 선생님 말씀은 안 하셔도 되지만 그냥 이제 정보 차원에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시작해서 어느 정도 벌 수 있어요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한 타임에 아이들이 4명이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한 타임이니까 이제 와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공부하는 거 그거 이제 한 타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한 달에 4번 수업을 받거든요. 4번 수업. 그러니까 한 타임에 30만 원 정도의 교육비를 그럼 같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서 네 번 해가지고 30만 원이시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도 보내고 30만 원 정도면 뭐 아주 나쁜 수입은 아니고요. 근데 이거에 좀 잘 되셔서 다른 반이 생기면 다른 반들이 생기면 그럼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죠? 네. 하루 한 번씩만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시면 굉장히 큰 돈이면 뭐 계산 나오시죠? 예, 계산 나오시면 이게 큰 돈이라 생각되시겠지만 아, 나는 5일씩은 안 한다. 그냥 일주일에 두 번만 해도 난 필라테스도 가야 되고 나 어디 가도 해야 되니까 나 일주일 두 번만 할래 그래도 이거는 60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그렇다면 이건 적은 돈이 아니죠, 선생님. 처음 시작하실 때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지적인 훈련도 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도 하고 그죠? 처음에 아주 부드럽게 시작하면서도 이 정도라면은 굉장히 지금 이거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고 그죠? 그 교육이고 그러니까
한 타임만 하지 않고 전역 있는 선생님들은 세 타임, 네 타임 그럼요. 이제 점점 이제 뭐 아주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이제 나가시면 뭐 하루에도 몇 타임 하시겠죠. 네. 근데 처음에 아, 난 천천히 한번 내 리듬에 맞춰 해볼까라고 한다면 60만 원 이상 거는 저희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굉장히 아, 요 지점에서는 이거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두 번째 공식 질문인데요. 저희가 한번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김현정 선생님, 어떠세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도 없고 국내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네. 팝업북 배우는 과정이 앞으로 유망 직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가정 주부시 분들도 많이 하시겠지만 이게 더 발전이 되면 이제 대학교나 그때부터 이렇게 초년생들 직장 초년생들도 많이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 디자이너들의 어떤 영역이 어느 정도 그리고 북 디자이너의 영역도 좀 나름대로는 한계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더 확장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좋은 인력이 이쪽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선생님 같은 질문입니다. 전망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팝업북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그렇죠. 예. 예. 이건 어떤 측면에서는 이 안에 지식도 담겨 있고 팝업북의 입체적인 요소를 통해서 그렇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뷰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예.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 접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콜라보 하자는 의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제2, 제3의 어떤 콘텐츠로 만들었을 때 다양한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자, 이제는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제 오늘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관심 가지신 후배님들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후배님들한테 이미 먼저 하셨던 선배로서 한번 이런 태도를 좀 가지고 접근을 하세요. 아니면 이런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라든가 어떤 덕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하세요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아이를 가르치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우선 아이들을 먼저 좋아해야 그러네요. 되고요. 예, 예, 그러네요. 아이들과 같이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파워북을 접하시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관찰력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집중력도 굉장히 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아이들이 만들다 보면은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저렇게 만들고 싶어요라는 말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스토리에 대한 것도 또 이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어른들보다 상상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른인 선생님이 같이 공유해주고 소통해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참 그러네요.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너무 많이 힘든데 심적으로 많이 힘든 거거든요. 이 부분은 누가 나를 지지해주고 완전히 다 해결해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이제 사회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용기를 갖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하신다면 네. 어느 누구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아이들 좋아해야 되고요. 이게 결국은 이게 또 교육이잖아요. 교육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어떤 책임감도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아이들한테 이때 옆집 아줌마다라는 생각으로 아무렇게나 얘기를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자다 나도 한번 그런 생각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교육학 이론을 배웠다 안 배웠다 이걸 떠나서 엄마의 마음으로 보면 그건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어떨까 싶고 사실 이게 지금 경력 단절 여성분들 위한 걸로 얘기하지만은 아빠나 다른 직업 이런 쪽에 관련된 분들이 남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실 것 같거든요. 앞으로 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문 앞에 가서 전단지를 뿌릴 때 그 떨림과 설레임과 그런 것들도 고민하시면 아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이해 가실 것 같고요. 자, 임희경 선생님 어떻게 접근하시고 싶은 후배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이 분야는 좀 진짜 인내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려운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협회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하면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디자이너 과정, 이제 김현진 선생님은 팝업북 지도사 네. 과정에 대해서 후배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팝업북 디자이너라는 네. 분야도 지금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일도 하기도 하지만은 목적은 팝업북을 디자인해서 개발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 분들 아마 관심을 가지실 분들이 디자인과 전공하셨던 분들, 미술 아니면 책 관련해서 출판 관련한 일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네네네. 예, 그분들이 처음에는 아, 참 재밌고 괜찮은 콘텐츠 같다고 접근을 하셨다가 힘들어하시면서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좀 더 창의적인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연구하는 자세? 네, 네. 그런 자세를 좀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수 네.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건 굉장히 네. 좋은 지적이죠. 네. 디자이너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게 감각과 어떤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꾸준한 어떤 열정하고 네. 지속가능한 어떤 태도랄까? 이런 게 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점 제일 말씀 잘해주신 것 같고요. 팝업북 지도사의 전망입니다. 팝업북은 지식과 경험을 동시에 가질 수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육뿐만 아니라 의료, 미디어 등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팝업북 지도사가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팝업북 지도사에 대해서 알아본 신직업의 발견, 오늘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현진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좋은 말씀 나눠주신 이민영 회장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항상 건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한 봉사대단에서는요, 시각장애아동 팝업북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열심히 또 배포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시각장애아동이 책을 통해 더 넓고 다양한 세상을 만나기 위한 소망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팝업북은 스토리를 전달하는 책에 국한되지 않고요. 교육, 아트, 의료 분야까지 넓혀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발맞춰서 팝업북 지도사도 더 활동하고 더 멋있는 곳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